오늘은 알리에서 10.61 달러에 구매한 스포츠 고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사실 저는 오클리를 사려고 했어요. 로마샵에서 150불을 결제했다가 다시 취소를 합니다. 이 녀석을 받기 때문이죠. 정말 바보 같은 짓일까요? 일단 왔어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도수환경 고글. 실제로 구매하면은 국내 돈 3만원 돈 하는 아이템입니다. 저에겐 아주 깜짝 놀랄 선물 같은 거군요. 와, 땡 잡았다. 자, 그럼 2만원 고글 렌즈를 하나씩 봅시다. 생뚱맞은 파란색, 그리고 색깔이 알록달록한 다른 고글색. 이 녀석은 갈색이네요. 또 다른 녀석은 아마 노란색, 실버색. 이렇게 고글 상자는 하나씩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처음 들어가 있는 렌즈가 제일 멋있네요. 왜 멋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버리려고 했던 스티커 사진을 보니 한번 들따보라네요. 어? 낚시에 물고기가 보입니다. 바로 편광이란 얘기죠. 그러나 다른 렌즈들은 편광이 되지 않습니다. 저는 아마 평생 렌즈 하나만 쓸 것 같아요. 그러니 한 개짜리 삽시다. 자, 이젠 넥스트럭이라고 생각했던 이 녀석을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. 뭔가 빠질 것 같은 버튼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잘 살펴보니 오클리 짝퉁 같은 버튼이 진짜 버튼이 맞았습니다. 끼워보니 다른 과격한 운동용으로는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. 튼튼하고 락로스. 오늘은 왠지 저 도수환경에다가 알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9시지만 빨리 이마트 가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럼 착샷을 잠깐 볼까요? 못 볼 걸 보셨네요. 안 본 눈사입니다. 그래요, 맞아요. 이 밤에 도수환경 맞추고 왔어요. 13,000원 주고 고글 사서 15,000원짜리 도수환경 맞춘 대단히 멋진 고글인 것 같아요. 한 번쯤 사도 좋습니다.